여러분, 저희는 안구예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오늘은 저의 일상을 담아보려고 아침부터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은 10시 10분 전이에요. 머리를 먼저 감고 왔습니다. 이제 화장을 할 거예요. 갑자기 뾰루지가 세 개가 동시에 났어요. 진짜 요즘 피부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디 가냐면 엄마랑 점심을 나가서 먹기로 했어요. 사실 생얼로 가도 되지만 요즘 항상 집에만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갈 때는 화장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산 건데 피부를 다 했고요. 여기만 신경 써서 발라주고 가운데는 대충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중이랍니다. 제가 영상 킬 때마다 다이어트 중이라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 중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다이어트 한다고 항상 먹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진짜 다이어트 중이에요. 한 일주일 됐나? 이제 좀 발라야 되죠. 블렌딩 브러쉬를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전 아이라인에 가장 공을 많이 들이거든요. 블러셔는 제일 마지막에 해요. 왜냐면 눈화장 전에 블러셔를 하면 너무 진해가지고. 머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하는데 힘을 다 써서 옷은 그냥 후드티를 입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제가 오늘 할 일을 적을 거예요. 기억 없지만 그래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입술이 너무 진한가? 이게 이제 시간표인데 이게 오늘이거든요. 이거는 내일 들고 오고 이거랑 어제 안 들은 이거를 들어야 됩니다. 저도 몰랐는데 시험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밖에서 밥을 먹고 집에서 공부하고 혼자 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밥을 먹으러 일단 가보겠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보카도 심플 샌드위치입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갑니다. 짠! 집에 도착했고요. 일단 손을 씻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로켓 배송이 왔는데 이거를 못 뜯어봐가지고 지금 뜯어볼 거예요. 제가 오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이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이를 10개나 시켰고요.
닭가슴살. 계란을 많이 먹다가 계란이 이제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닭가슴살로 갈아타려고. 이게 제가 시킨 물건들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계획한 이것들을 해야겠죠? 지금 12시도 안 됐네? 일단 쌍황을 들어볼게요. 이 컵이 500ml 정도 되는데 이걸로 4번 이상 마시려고, 2리터 이상 마시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집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시다 보면은 잘 되더라고요. 이 연극 공연을 준비하는 연출자와 배우라는 점 때문에 당시 라디오 드라마 특성은 물론 연극 공연의 현실까지 짐작하게 해주는 텍스트. 손톱이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영양제를 꾸준히 발라주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지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톱이 안 좋다고. 그래서 지우고 이제 다시 바를 겁니다. 솔직히 영양제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 바른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일 아트는 못하지만 영양제는 잘 바른답니다. 짠! 영양제 칠하기 끝! 자고 있는 머리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산책 갈까? 산책 갈까? 알았어 알았어. 우리 산책 갈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가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제 집에 와서 잠옷으로 갈아입었고요. 산책 갔다 오면 항상 보리 간식을 주는데 보리 개인기를 대공개하겠습니다. 빠밤. 보리 손, 이쪽 손, 보리 입, 보리 팔목, 보리 돌아 돌아, 보리 입, 보리 와가. 아이고 잘해. 전 이제 동물에서 갈 거예요.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섬을 꾸미려고 섬을 다 갈아엎었는데 어떻게 꾸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미술 감각이 없어서 어떻게 꾸밀지 고민하느라 안 했어요. 제가 제 섬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광장이고요. 보시다시피 이게 다 갈아엎었어요. 누가 있냐면 일단 쭈니랑 일섭이랑 아이다는 제가 맨날 잠자리 채로 치는데 나가지를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솔미입니다. 그래서 솔미 집도 혼자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이제 저녁을 먹을 거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5시 좀 넘었는데 저는 이제 다이어트 중이니까 저녁을 일찍 먹을 겁니다.
하는 냄새는 나요.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솔직히 통으로 된 게 더 맛있긴 한데 이건 편하니까. 그리고 먹을까? 안 먹어? 맛 없어? 너 원래 잘 먹잖아. 우리가 과일 감별사예요. 그래서 맛없는 건 안 먹거든요. 이거는 맛없나 봐. 맛있는데? 아, 먹네. 벌써 밤이 됐어. 한 것도 없는데? 댓글도 읽고 핸드폰도 하고 할 겁니다. 왜? 자기소개 해봐. 너 6살이잖아. 요즘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인스타 라이브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인스타 라이브 할까? 인스타 라이브 해야겠다. 이렇게. 2000 years later. 이제 세수할 거예요. 진짜 웃기게 생겼다. 이제 기초를 발라봅시다. 오늘은 로션까지 바르겠습니다. 요즘 피부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오프닝을 하고 초췌한 얼굴로 마무리를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